눈지 눈조 하려고 했지만 눈조는 안 될 것 같고 눈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눈조 하는 순간 게임 폭파된단 말이야. 어디를 폭파시킬지 모르겠지만 폭파돼. 그나마 덜 폭파시키는 눈지로 가도록 하죠. 오 피 30초 피가 너무 없다. 오 살려줘 살려줘. 강성출 얼마나 하세요? 보통 한 8시부터 하니까 4시간 5시간 정도, 4시간 기본 베이스 잡고 한 5시간 정도까지, 길면 6시간까지 합니다. 진참에 받아주냐고요? 저 진짜 안 받은. 뭐야? 어 뭐야? 메르시 어디 갔어? 아니 메르시 어디로 갔어? 메르시 급 잡으려고 갔는데 메르시가 갑자기 사라졌어. 중요한 건 이렇게 해도 우리 팀이 뚫고 있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개씨 그냥 똥을 퍼질러 싸고 있는데 뒤에 쏠죠. 여기로 온다. 안녕. 잘한다는 존재야. 나는 잘하진 않지만 정크랩 나왔어요. 어이구 어이구 근데 내가 어그로 끄는 동안에 우리 팀이 다 뚫어. 주력 딜러 애들 그냥 어그로만 끄는데 나 뭐 딜 넣는 것도 아니고. 어이구? 다 쓸려버렸어. 나 바꿔야겠다. 이 겐지 하면 안되겠다. 이제 그만. 겐지는 그만. 난 이제 팀을 지키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겐지가 못오게 못오게. 우리 팀이 존나 잘한다. 점수 때에 맞지 않게 엄청 잘하는데? 미쳤어.
위에 정크래. 캬하 몸을 갈라버리시네. 솔직히 맥크린이 이제 거의 수비 형식으로 바뀌어가지고 딜을 자른다기보다는 좀 플레이 방식이 바뀌었어. 그냥 적 들어오는 것들을 잘라주는 역할? 요즘 트레이서랑 겐지가 활개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들어오는 걸 잘라주는 역할 하는 게 중요해. 이제 리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리퍼도 잘라줘야 되니까. 하지만 수비는 정크래. 원일 투탱 조합 아니면 자리아까지 갖고 와서 쓰리탱. 금방 전에 원일 투탱 조합 갔었나? 금방 어떤 조합 썼었죠? 기억이 안 나네. 그래도 마지막 판이니만큼 수비니까 수비는 정글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 팀이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지금 메달 개똥이야. 메달 하나도 없어요. 딜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달이 하나도 없어. 겐지를 얼마나 개똥같이 했으며 메달이 하나도 없어. 우리 팀은 나 없는데 다 뚫었어. 5대6을 거의 5대6이나 다름없었지. 여기 놓으면 이렇게 가다 걸려요. 이렇게 일자로 가도 걸려. 도시 보이진 않거든. 저한테는 이렇게 보이는데 저한테는 저 진짜 조금 올라온 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올라가다 걸려. 그럼 여기 입까지 박아놓으면 가다가 툭 걸리고 퐁! 아! 하고 200짜리 애들은 죽죠. 물론 리퍼는 안 뒤지겠지. 짜증나게 계속 견제를 해줄게요. 엉? 이렇게 어이구? 어이구? 봤죠? 내가 말하는 대로 딱 돼버렸죠? 겐지 들어왔다. 어 개꿀. 좋죠. 트레이서가 짜증나게 하네. 겐지 들어왔어요. 어이구 컷 겐지. 우리 팀 존나 잘한다 진짜. 클래스가 다르다 우리 팀. 각샷 각샷. 개꿀. 계속 각을 조금씩 바꿔주면서 안녕. 더블 킬. 급하게 유턴 돌았어. 아, 우리 팀이 진짜 잘한다.
와 퍼펙트 게임이잖아 이러면. 내가 이렇게 딜을 했는데도 딜이 아직 6000밖에 안 되거든. 아 6000이란다 동밖에 안 되거든. 리퍼 D. 어이구. 어이구. 시간 끌자. 아 시간 끌려고 했는데 힐팩 먹고 나 잡으러 왔네. 아깝다. 오 은메달까지 받았다 딜. 아까 전에 개똥이었던 딜을 정크레소로 다 따라잡고 있어. 덫 걸렸다. 뭐야 누가 덫에 걸렸어? 루시우. 루시우가 덫에 자주 걸리더라 항상 해보면. 와 퍼펙트 게임. 한 판 더. 한 판 더. 너무 빨리 끝났다. 5분 남았어 아직 1시까지. 그 전에 게임을 시작을 해야지. 가하. 와 우리 팀 진짜 잘한다. 그래 진짜 실력대에 맞지 않은 점수 그 아 그러니까 점수대에 맞지 않은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니까 분명히. 항상 느끼는 건데 겐지는 막 개똥을 했어. 3킬 4데스 1400킬 넣고 맥크리는 뭐 아까 뒤지도 않고 상처치 도와주고. 크 정크레지 잘해줬다. 정크레지 뭐 수비에서 그래도 꽤 위에 2층 돌아오는 리퍼나 겐지 같은 애들 좀 커버 쳐줘가지고 중간중간 힐러도 각 샷으로 좀 쪼아주고.